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나쁜 안 좋은 게 있는 거지.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착하고 깨끗할 순 없지.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야. 자, 이번에는 저도 사도 편견은 있었어요. 네. 이 점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사실은 저는 꼭 이게 궁금해요.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 굴곡진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사를 보다 보면은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.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들면은 마음이라도 좀 덜 힘들게 좀 뭔가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그러면은 정말 뭐 가족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도 절대 말 못할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. 저주서도 있어요. 있다면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신지. 앉아있는 순간 오는 게 있는데 나쁜 것도 들어오고 좋은 것도 들어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을 타면은 말이 안 이뻐질 수가 있어요. 그 우리 언니야가 오빠 달고 온 나쁜 마음 가진 할아버지 지금 자꾸 마음 타고 있어서 그래. 이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나쁜 안 좋은 게 있는 거지. 근데 봐봐.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많아. 다 틀려.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데 오빠야는 여기에 들어있어. 여기에. 잔머리를 쓴다는 거야 지금. 아니. 여기에 있으면서 나쁜 짓만 해라 나쁜 짓만 해라 이럴 때도 있고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이럴 때도 있고 여자만 봐라 여자만 봐라 이럴 때도 있어. 그러면은 여기를 지배를 하는 거야. 이거는 빼줘야 돼. 우리 언니야는 아직 애기라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리 언니야 엄마는 그런 거 할 수 있어. 우리 언니야도 나중에는 그렇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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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고 빛나게 살아갈 거야.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마음이 반짝반짝한 거야 우리 언니야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또한 이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.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.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쁜 마음을 무조건 가지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들어.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착하고 깨끗할 순 없지.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야. 근데 봐봐. 여기가 있으면은 이쪽은 나쁜 마음, 이쪽은 착한 마음이잖아. 그러면은 나쁜 마음이 점점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. 그러면 나쁜 게 점점 들으면서 나빠지는 거야. 나중에 지울 거겠네요. 얼굴도 시큼해지고. 근데 봐봐. 착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잖아. 그러면은 착한 얘기가 도와주고 착한 마음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.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마음을 지키고 살면은 엄청 엄청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겠지. 우리 언니가 그런 착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.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. 맞습니다. 그래서 노력을 하고 사는 거야. 오빠야도 착한 마음 가진 거 있거든? 내가 당분간은 따라가서 지켜줄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